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허가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자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빅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연준의 이제 그밥 의장이 청문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에 더 강한 이제 은행의 규제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뭐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3월 초에 은행권의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 좀 봉합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등락은 시장보다 좀더 크게 나오고 있는 편이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81% 강세 흐름이고요.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0.68,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0.81%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도 1%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보시게 되면 수급이 어제가 좀 다르게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수. 원달러 환율 자체는 지금 3원 90전 정도가 올랐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 중심으로 좀 들어왔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도세였습니다만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투신과 이제 연기금이 매수해서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에 비해서는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의 어떤 강세가 리튬 관련주들 흐름들이 조금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HLB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지금 4만 원 부근까지 갔던 주가가 다시 3만 원대 초반까지 음봉이 계속 이제 조정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전의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3만 4천 원의 회복이 주 중반까지 양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음봉 조정을 받으면서 내일도 한번 더 빠지게 되면 다시 이 파라볼릭자의 추세도 하방으로 전환되는 어떤 흐름으로 나오겠죠. 시간에는 한 100원 정도 올라서 33,000원대인데요. 34,000원대가 위로 가야 이제 윗단의 어떤 박스권인데 그 박스권에서 살짝 내려와서 33,000원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가장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수급일 겁니다. 이 거래량 자체 부분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추세 강도 지표도 낮아져 있죠. 그리고 월선과 20일 이평선이 저항대로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장중에는 살펴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일주일 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국계와 그래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떨어지면서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쌍봉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왼쪽 단에 사라지는 어떤 고점단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차트를 눌려주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사실 좀 아쉽고요. 오늘도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전일보다 두배 가까이 나오면서 매매 비중으로 누르는 어떤 흐름들로 수급 압박이 이어졌던 하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사 부분 좀 살펴보면 기사는 나름 이제 뭔가 양봉이 나올 만한 어떤 기사들인데요. 간암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NDA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하락에 그냥 묻혀버린 재료입니다. 이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전에도 이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스위스의 이제 프론티어스 관련해서 임상 결과 논문이 실려 있는 부분인데요.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 이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이번에
이 리보세라님의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으로 효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53명의 대상으로 해서 캄렐리주마의 어떤 병용 유지요법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결과물인데요. 자, 19명은 리보세라는 어떤 약물 투입하기 전에 항암제에서 이제 백금계 관련되는 부분이 1세대, 2세대, 3세대 약물들이 많죠. 뭐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카보플라틴. 근데 이제 백금계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 치료효과도 이제 있는 변에 뭐 독성이라든지 내성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백건계 1호 1위 그 노택한 뭐 정맥주사 형태로 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에토포시드 이것도 이제 백건계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죠. 이거하고 이제 면역 항암제죠. 티센트릭이나 뭐 이제 임핀지 관련되는 약물을 이제 투여받았다. 그래서 결과 이제 백근계 이리노테칸 이제 병용 치료 위에 리보세라늄하고 이제 캄릴리주만 이걸 이제 진행하게 되면 더 높은 어떤 치료 효과가 이 객관적 반응률, 이 ORR이라든지 그다음에 PFS 값에서 데이터가 양호하게 좀 나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이제 또 학회 학술지에 좀 실렸는데요. 자,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상용화가 되고 난다면 나머지 적응증에 관련되는 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가치들도 계속 이제 증폭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기사들이죠. 그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이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왔고 오후에는 조금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조금 나왔죠. 이폴 프리엘제 엘레바 CCO 그러니까 뭐 치프 커머셜제 오피셜인데요. 이 최고 상업 책임자입니다. 작년에 이제 엘레바 쪽으로 이제 합류를 했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다케다 제약에 있었던 어떤 경험도 있죠.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제 엘레바의 CCO로 들어오면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임상 결과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유통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직판을 하려고 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 대리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프리엘 CCO가 리보세라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NDA 신청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이제 실사가 이제 2개월이 있다가 풀어지니까 5월달 기준이면 뭐 7월부터 하게 되면 8개월이다 이렇게 잡아도 이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일정대로 스케줄들을 한다면 신약 허가 관련되는 어떤 예상을 한다 이런 어떤 코멘트인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전혀 뭐 이렇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과 같이 NDA와 BLA를 동시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리보세라님은 NDA. 그 다음에 캄렐리주마만 BLA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서류 접수하고 나면 2개월 후에 공식적인 심사 개시를 결정한다. 그래서 3월 달보다 이제 4월 달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값들이 굉장히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조합도 새롭고 이 OS 값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 베제프 타켓에서 2를 타켓으로 하는 약물 시장의 규모가 한 4조가 넘기 때문에요.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어떤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리보세라닌과 캄렐리주마의 어떤 병용 치료가 퍼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섯 번째 1차 간암 치료제 형태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베스트 인 클래스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신약 허가에 맞춰서 지금 제조, 공급 체인, 판매, 의료 서비스, 마케팅 등을 주관하는 팀들과 체계적으로 지금 협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아스코라든지 9월 달에 또 이제 유럽에서 펼쳐지는 에스모에서 늘 이제 뭐이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학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도 올해에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제 약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대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약효와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그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급을 좀 체크해 보면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전일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 27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는 24일부에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공매도 어떤 흐름들이 수급에는 계속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전일 대비해서 28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하고 똑같은 거고 지금 현재 데이터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일주일 넘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HLB 주가는 역으로 지금 좀 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뭔가 기대를 할 만한 어떤 흐름들이 초반 중반까지 이어졌다가 일주일 넘게 다시 이제 원상태로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주반 목요일 금요일 날 빨리 이제 34,000원대 21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3만 원의 어떤 이 3만 원과 34,000원의 어떤 박스권 확인까지도 뭐할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요. 음봉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거래량이 늘면서 이 가격 조정 이후에 회복의 흐름의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지난주부터 지금 사라져 있죠. 그래서 양봉의 출현을 이 목요일 금요일에는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의 어떤 압박을 변화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